굿생님의 호석, 명검의 호석, 봉인의 호석, 근성의 호석, 이 네 개 호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한다. 자, 이거는 공방이 없죠? 이 네 개는 공방이 없습니다. 자, 각 효과를 보면 무속성 강화, 무속성 무기 장착 시 약 공격력 5% 증가, 분기 사용, 이거는 예리도가 나쁠수록 공격의 상승인데 사실상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본편에서 이 호석을 줬으면 좋은데 본편에서 안 주고 아이스볼에서 줬단 말이야. 시스템 자체에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게임을 만들었나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애초에 둔기 사용 저 자체가 녹색 예리도부터 해당이 되고요. 녹색, 노랑, 그 이하 이렇게 떨어질수록 공격의 상승인데 그나마 녹색 예리는 그냥 쓸 수 있다고 치자. 그래도 구리긴 하는데 근데 노랑 예리는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처럼 모션에 따른 역보정이 있습니다. 모션 배울 역보정이 존재해요. 노랑 예리부터. 예를 들어서 쿵쿵 따를 때리는데 대충 모션 배울이 쿵 50이라 치고 두 번째 쿵 25라 치고 따가 100이라고 치자. 원래 더 낮아요. 그런데 50, 25, 100이 딱 그에 맞게 데미지가 떠야 되는데 배율대로 맞아야 되는데 쿵쿵은 50, 25가 떠. 그런데 따가 이래서 70이 뜨는 거야. 그리고 노란색 데미지가 안 뜨고 흰색 데미지가 뜨는 거야. 그게 모션에 따른 역보정입니다. 특정 무기의 특정 모션에만 그게 뜹니다. 녹색이 1부터는 안 떠요. 노랑이 1부터 뜨지. 아무튼 그런 디버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써서는 안 되는 스킬입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무속성 강화만 알아보는 거죠. 사실상 그때쯤에는 무격추가 웬만하신 분들은 있을 거니까 물론 없으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거보다는 무속성 강화보다는 03호석이 낫다. 자, 그리고 명검 탄환 전략. 자, 예리도 소모를 절반으로 억제한다인데 저건 살짝 설명이 잘못됐고요. 예리도 소모를 절반으로 억제하는 건 그 어찌 보면 맞아. 그런데 정확히 예리도 소모를 절반으로 억제한다가 아니라 예리도가 50% 확률로 소모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50% 확률로 예리도 소모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반면에 진짜 예리도 소모를 딱 절반만큼 소모했던 작품이 일단 포터블 서드입니다. 그 뒤에는 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도 달인의 제주 스킬을 띄우기 전에는 상당히 유용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명검을 얻으려면 이거밖에 거의 답이 없죠. 명검이 있나요? 3D 스킬밖에 없죠. 세트 스킬밖에 없을걸? 명검? 어딨냐? 아, 이거밖에 없네요. 그니까 명검 탄환 전략, 명등용의 신비, 상위 셋이죠. 상위 셋. 여기 말고는 없지 않나요? 아, 무기에도 있긴 있지. 엠프레스 메이스. 나나 무기를 직생을 해가지고 강화 트리를 타면은 그러니까 명등이라는 게 명등용 제노지바니까 거기에 일부 스킬이 내장돼 있다. 장비 스킬 명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시리즈 스킬 아니면 무기 이런 특정 스킬 아니면 호석으로밖에 땡겨올 수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용봉력 강화라는 게 있는데 무기와 멸용탄을 지닌 용봉력을 강화한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용속성 무기를 보면은 이제 용봉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용봉력이라는 게 저기 있습니다. 여기 용봉력이라는 게 이제 특정 몬스터의 특정 기믹이라든가 특정 상태를 살짝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에 말고도 좀 많은 상황이긴 하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지만 단점이 너무 많아서 장점을 가려워요. 좀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용봉력 강화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용봉력 대가 끝인데 용봉력 소자를 낀다 그럼 저렇게 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호석은 용봉력 스킬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띄우지 않습니다. 왜냐, 디메리트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체력이 40% 이하가 되면 일정 시간 스태미나 소비량이 감소한다. 자, 그리고 근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 근성 스킬이 향상되는 부적. 체력이 일정량 이상 남아있을 때 체력을 초과하는 데미지를 받아도 한 번만 힘이 다하지 않고 버틴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있죠. 저게 어떤 의미냐면은 근성 스킬을 띄웠는데 저 체력 부분보다 많은 상태에서 공격을 만약에 받았어. 한 방에 체력을 다 다룰 만큼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그때는 피가 1이 남는다. 피가 1이 남아서 살 수 있다. 대신에 그렇게 살아나면은 저 화살표 이펙트는 사라져요. 그래서 목숨 한 번 더 연장 뭐 살짝 그런 비슷한 개념이 있죠. 자, 이거는 이 캐릭은 오드아이죠. 아, 맘가이라 콜 끼고 있네. 착실하게 다 했거든 이거. 야, 거강 다 한 거 봐라. 존나 열심히 했어 이 캐릭. 그러니까 마이하우스에서 말을 걸든가 아니면 얘한테 룸서비스에서 말을 걸든가
쾌적하게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체 걸리게 하면 돌을 빨리 채굴해서 얻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티가렉스를 클리어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왜냐? 자, 티가렉스가 마랭 9 이상이거든요. 자, 마랭 9 이상의 수주. 그러면 아마 얘를 클리어하면은 마랭 10이 될 겁니다. 그쵸? 야이스룸. 티가렉스를 한번 클리어하고 니까 티가렉스 자체 수주할 수 있는 마스터랭크가 9이므로 그걸 클리어한 이후에 가능하니까 마랭 10 이상에 받을 수가 있다. 어우, 잘 갑니다. 클리어를 하고 마이어스 가구에 이용 가능한 새로운 재질이 추가되었습니다. 룸서비스한테 걸면 클리어한 걸 축하한다면서 늘릴 수 있었다. 함께 받아 가라냐. 아, 뺑이 쳤으니까 이거 하나 줄게. 자, 방을 더욱더 쾌적하게 만들 계획이 다음 단계에 들어갔다. 자, 이건 마찬가지로 디노발드 아종을 클리어한 이후에 수주가 가능합니다. 우리 우리 이렇게 10분, 약 10분경에 이제 클리어를 했다. 그쵸? 10분 38초네요. 야, 방어력 460, 진짜. 아, 이 캐릭이 마스터 장비가 아예 없어가지고 이걸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클리어를 했고, 자유 퀘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아, 구에 이용 가능한 새로운 재질이 추가됐습니다. 대단한 물건은 아니지만 함께 받아주십시오. 자, 명검의 호석.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효과가 좋습니다. 또 계획이 있대. 이번엔 철 어우둠이야. 나갔는데 두 마리 모수에 쫓겨서 울면서 돌아오게 됐다. 두 마리 쫓아낼 동안 빨리 모아올 생각이다. 자, 얘는 이제 빙속으로 갑시다. 송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독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기계적인 건 없어요. 하고 뒤로 백셉.
이용 가능한 새로운 재질이 추가됐다. 함께 받아주십시오. 봉인의 호서. 이거는 용봉역이죠. 아마 용봉역이 저기 오더걸한 아종 때문에 그런 성질로 아마 준 것 같아요. 방을 더 쾌적하게 만든 계획이 마지막 단계. 이거는 이제 똥바제를 잡으러 오래요. 포에. 얘는 빙속 약점이니까 이걸로 가져가겠습니다. 왜냐 걔 육질이 더럽거든. 육질이 안 좋기 때문에. 금방 왔습니다. 아! 날라갔네. 그렇죠. 비분 오네요. 한번 더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꼬리 때리죠? 죽진 않아! 여여여여! 포획이잖아! 저거 맞고 죽었으면 어떡하려고. 아, 나 개웃기네. 네, 이렇게 해서 밝은 철을 모두 클리어 했습니다. 여기 봐봐, 장비를. 초심주가 아니지, 통격이지. 그치. 통격이고, 자, 헌터랭크 101. 그리고 이용 가능한 새로운 재질이 추가됐다. 자, 이제 말을 걸면 더 늘릴 수 있었다. 함께 받아주십시오. 은성의 호소. 자, 이렇게 해서 나이스룸 관련 퀘스트는 모두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장식이죠. 그렇죠?